카피어랜드 와이어링 재본기 WS3210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주세요. 제일 먼저 제품을 개봉하면 핸들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일 긴 핸들은 재본 핸들이며 기기의 오른쪽에 볼트를 조여 장착해주세요. 짧은 핸들은 앞차 핸들이며 기기의 좌측면에 장착해주세요. 핸들 장착이 끝났으면 재본을 하려는 문서와 와이어링을 준비해주세요. 재본 표지와 PP 표지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함께 재본하면 더욱 깔끔하게 재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재본을 하는 문서의 매수와 그에 맞는 와이어링 크기를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양이 75매일 경우 9.5mm 와이어링이 필요하며 앞차판 상단에 와이어링 조정핀을 3분의 8로 맞추어주세요. 천공을 하기 전 재본기 우측면에 있는 천공 깊이 조절 레버를 누르면서 돌려주세요. 하단에 튀어나온 볼트가 숫자 5에 가까우면 천공 깊이가 깊고 숫자 2에 가까우면 천공 깊이가 짧습니다. 문서의 매수가 많으면 깊게 조절하는 것이 좋고 적으면 짧게 조절해야 자연스럽게 문서를 넘길 수 있으며 찢어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진 조절과 와이어링 조정핀까지 조절하였으면 투입 구에 용지를 넣고 오른쪽 천공 핸들을 내리면 천공이 됩니다. PP 표지와 재본 표지도 천공이 가능합니다. 칼날 보호를 위해 한 매만 천공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천공 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천공 핀을 당긴 상태에서 천공 핸들을 내리면 용지에 천공되지 않습니다. 1회 최대 13매까지 천공이 가능하며 120매의 문서를 재본할 수 있습니다. 1회 천공은 칼날 보호를 위해 9매 정도 천공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문서의 천공이 끝났으면 링거리대에 와이어링을 걸어주세요. 링거리대는 전면과 후면부 두 군데에 있으며 많은 문서를 천공하였다면 재본기 후면부 링거리대에 걸고 천공된 문서를 끼워주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 재본 표지를 끼운다면 표지 뒷장을 마지막에 끼워주세요. 링거리대에서 재본물을 분리한 후 화면과 같이 앞차 슬롯에 이동시켜주세요. 왼쪽 앞차 핸들을 잡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핸들을 내려주세요. 와이어링이 압착되면 재본은 완료됩니다. 재본이 끝나면 주기적으로 파지함을 청소해주세요.